진보 맞췄네. 이런 인식 자체가 있어서 선배들이 막 넌 딱 봤을 때 신학과인 것 같아, 뭐 기독교 교과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엄마가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내가 가질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. 그러다가 MTV에 진학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워하셨어요. 우리 학교에 세 가지 여성이 있는데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신학과 여자가 있고 두세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게 아침마다의 과제였던 것 같아요. 여성 안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척하거나 게다가 또 성격이 고분고분하면 계속 인기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. 자기 상호감 찾으러 신학과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남자도 봤고요. 수업 중에 어떤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남성들은 목사하시고 여성은 사모하실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. 2017년인가요? 네. 심지어 전도학 수업이었는데요. 제일 고민인 게 이제 교회에서 그 사역자잖아요. 근데 사역자 안 보더라고요. 그래서 교회 청년분이 머리에 손을 대고 민감하잖아요. 사실 이런 분들이 근데 막 만지고 치고 사실 성추행이죠. 제가 만약에 남성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겠죠. 그런 일이 없었겠죠. 작년에 그 학부 총학생회가 회의를 하는 도중에 축제 관련해서 디스코팡팡을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자들 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디스코팡팡의 매력이지 그렇게 얘기했어요. 외국 품평이 좀 지나쳐요. 그러니까 솔로인 여학생들한테 자 너가 뭐가 문제인가 한번 보자. 너가 키는 큰 것 같은데 귀염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으로 막 얘기하고 많이 했는데 주은이는 항상 화가 많이 나 있어 라던가 야 이제 생캐다 너 이제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하냐 라는 등의 걱정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. 처음에 사역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. 우리 교회에 젊은 남자 청년들이 있으니까 전사님이 좀 조심하라 이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였잖아요. 진짜 기분 나쁜 건 있는데 그래서 한 분이 계속 아 우리 여 전도사님들 이런 식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. 그냥 전도사가 사실 여성 안수 혹은 여성 사역제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위해서 그 대안으로 먼저 능력을 갖춰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. 진짜 저희 THM까지 또 하고 막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. 여자가 무슨 신학 THM이냐 라는 질문도 진짜 많이 왔고 막 이게 다 저희는 이 학문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이게 자질이 아니라면 다른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면 그건 100% 남성 사역자만큼의 자질을 갖추라는 노체적 노동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페미니즘이나 여성 신학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여자에게 말을 걸어주고 예수님은 정말 철저한 페미니스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류의 반인 여성이라는 존재가 왜 이런 체제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갖기 때문에 다른 생명으로 관심이 번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. 반동분자나 발칙한 어떤 학문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 그냥 여성으로 보지 말고 한 인격체로서의 그 사람이 말하는 신앙 그 사람이 말하는 신앙 그런 거를 한 사람으로서 봐야지. 기독교 여자 라는 프레임을 좀 깨고 한 사람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발 다가가지 않을까.